제주도 해녀가 이제 살아있는 전설. 모래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. 전 세계 유일의 여성 노동 공동체. 화가 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먼저 일을 하나.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세월이 보상되는 것 같다. 해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. 정원이라는 게 자연을 자기 집 울타리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. 안 있어서. 제가 해볼까요? 형님, 기름 냄새. 아, 저희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. 이거 처음이야.